자, 회상 씬. 레디, 액션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이게 뭐야?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도 좋아해. 오, 가급적인데. 왜? 좋잖아. 같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. 헤어져도 더 오래 기억날걸? 아, 나랑 헤어지려고? 영원한 건 없다잖아. 야! 잃어버리지 마. 나 좋아하는 동안은. 안 좋아하게 되면? 갖다 버려야지 뭘 물어봐. 그럼 평생 버릴 일 없겠다. 영원한 건 없다니까. 아, 있을 수도 있다니까. 야! 있을 수도 있다고! 간직할 수 있게 해줘. 이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? 너 나 아직 좋아해? 대답 잘해. 나 지금 되게 나쁜 사람 되게 생겼으니까. 나는 매일 내가 놓쳤던 것들을 생각해. 그때 널 데려다주던 골목에서 네 손을 잡았다면, 헤어지지 말자고 붙잡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? 좋아해, 아직. 넌 안 궁금해? 궁금해, 나도. 근데 전화를 안 받아. 저 손님, 그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식사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아, 그게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나서요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다음에 괜찮아? 무슨 일 있어? 어? 아니, 오늘 우리 점심 먹기로 했잖아. 연락이 안 되길래. 아, 맞다. 아, 왜 까먹은 거야? 무슨 일 진짜? 아, 진짜 미안해. 나 대본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, 괜찮아. 걱정 있잖아. 미팅 잘 했어? 나 집 가고 있었어. 점심 안 먹었지? 집 앞으로 갈게. 내가 박준수를 까먹어? 감사합니다. 학식 생각나고 좋다, 그치? 레스토랑 예약 힘들었는데. 미안해. 여기도 맛집이야. 오빠 불고기 좋아하잖아. 너는? 응? 넌 불고기 좋아해? 좋아하지. 갑자기? 수요일날 뭐해? 수요일? 나 뭐 별거 없는데? 왜? 수요일날 뭐 있어? 내 생일. 수요일 내 생일이잖아. 많이 바빴나 보. 아, 나 진짜 미쳤나 봐. 나 근데 좀 기뻐. 뭐가? 오빠 생일도 까먹을 만큼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게. 그게 그렇게 안심이고 기쁘면 나 너무 나빠? 아니, 바쁘면 좋은 거지 뭐. 그치, 좋은 거지. 맘 떠난 사람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. 하루 중에 두 번은 내 생각 나겠지. 여유 생기면 보고 싶겠지, 그 생각뿐인데. 그렇지도 않잖아. 나더라도 이 생각. 어? 네 말이 맞았다고.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.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벌써 스타 감독 돼 있고,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고. 차라리 상황이 나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어중간한 재능,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. 회상 씬. 레디, 액션. 박준서, 이거 제 기획 아니고 잠시만요. 월화수 목금 일만 해도 주말은 없고, 웃으면서 명함 건넬 사람들은 너무 많더라.
일은 계속 꼬이는데 마음 정리할 틈도 안 주고 주말은 또 와. 버릇처럼 너 만나러 가는데 나한테 남아있지가 않은 거야. 널 생각할 시간도 너 사랑할 시간도. 그러다가 생각이란 걸 할 여유가 좀 생기니까 네 생각 많이 나더라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나도 되게 어중간해. 연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출나진 않고 유명하진 않은데 일은 계속 하고 있고. 근데 어중간한 거 그거 난 나쁘지 않아. 금방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자리잖아. 선택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난 불평하기 바빴나 봐. 가진 거보다 못 가진 거에 더 집착하게 되니까 미안해. 이제야 오빠가 이해가 된다. 내가 이해가 돼? 나 요새 자꾸 오빠 까먹어. 아까도 하루 종일 오빠한테 전화할 생각밖에 안 했거든. 근데 작가님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까먹어버린 거야. 꿈이 없었을 땐 오빠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. 다미야, 휴가는 끝나. 휴가 끝나면 정신없이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우리는 다시 헤어지게 될 거야. 아니야, 우리 같이 바쁘잖아. 같이 바쁘면 누구 하나 이렇게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될 거야. 내가 일하고 오빠가 쉴 땐, 오빠가 일하고 내가 쉴 땐, 잊고 살다가 외로워지면 찾는 게 그게 연애가 맞아? 우리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. 난 두 번 헤어지기 싫어. 생각은 좀 해봤어요? 몰랐는데 TV로 가는 게 꿈이라면서요. 땡 잡으셨네. 웹에서 TV로 가는 거 어려운 건 알죠? 팀도 내가 꾸려, 배우도 내가 섭외해. 작가님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. 배우를 섭외해요? 응. 어제 캐스팅 끝났어요. 나랑 상의도 없이요? 걱정 마요. 잘 나가는 배우들밖에 없으니까. 아니 아무리 그래도. 어차피 작가님은 배우 인맥 없잖아요. 아는 TV 배우 있어요? 기획안은 내가 손 좀 봤어요. 좀 지루해서. 이대로 대본 써주면 돼요. 내가 대본 쓰는 기계예요? 작가가 대본 안 쓰면 뭐 하게요? 그럼 직접 쓰시던지요. 에이, 나는 감독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. 열받죠. 그래도 몇 달만 참아봐요. 속상하고 답답해도 결과는 좋을 테니까. 작년 일도 참고 버티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. 내 전남친처럼 관뒀으면 어쩔 뻔했어. 안 할래요. 네? 한 달 전이었으면은 아마 했을 거예요. 누구랑이라든 상관없으니까. 어차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뭐 친구 만들러 회사 오는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요즘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져서요. 다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라면 다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들이랑 따뜻하고 싶어요. 뭐라는 거야. 고마워요. 피디님 덕분에 꿈을 다 이루네요. 뭐야, 결국 할 거면서 빙빙 돌려 말하기엔. 저 관둘게요, 회사. 뭐라고요? 제 꿈 퇴사였거든요. 뭐 여기 말고 회사는 많은데 나만큼 글 쓰는 작가는 또 없어서. 작가님만큼 글 쓰는 사람들 많아요. 열렸어요. 잘 됐네요.
그분들한테 맡기세요. 촬영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다른 작을 언제 구하라고요? 왜 못 구해요? 떨렸다면서. 작가님은 싸가지라는 게 없어요? 제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싸가지까지 있어야 돼요? 아 맞다, 이거 팀장님한테 좀 전해줘요. 어차피 가는 길인데. 이혜랑 씨. 혜랑이 아니라 혜연이에요. 야! 이혜야! 저 미쳐! 웹드라마의 마지막 법칙. 우리 모두에겐 선택권이 있다. 어디야?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. 우연을 우연으로 남겨두거나 운명이라고 믿어보거나. 우리 다시 만나자. 어? 좀 나중에. 드라마는 마지막 장면에서 끝나지만 나도 이제 알아. 사랑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. 나도 오빠처럼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고 서로 꿈에 가까워졌을 때,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될 때, 그때 다시 만나자. 야,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대사처럼 하냐? 나 배우잖아.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니까. 나를 슬프게 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믿어보기로 했다. 언젠가 울게 되더라도 그 전까지 많이 웃을 수 있다면. 그걸로 충분하니까. 우리 노래. 많이 예쁘니까. 아 잠깐만 이석이 야 조감독! 오다미 씨 특별관리에 있네. 매일이 집바퀴처럼 돌다가는 하루. 그때 다시 만나자. 그 안에서 나를 찾으려 기억을 또 해집어 어제.